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홍석진입니다 오늘은 나중에 알면 큰일 나는 지구과학 시리즈 사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도대체 왜 수능까지 가는지 그거를 과학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봤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이 2월 24일이라서 한달 후면은 3월 교육청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열차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혹은 이미 공부를 좀늦게 시작해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긴 힘든 학생들은 그걸 어떻게 수능까지 안 가게, 수능을 훨씬 잘 나오게 만들 수 있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통 학생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월에 뭐 예를 들어서 3등급 혹은 4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6월까지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 진도가 안 끝나서 성적이 이렇게 나온 거지 진도만 끝나면 다 죽었어. 진도만 끝나면 내가 성적이 이렇게 공부를 할 거니까 당연히 성적이 올라서 수능까지는 충분히 1등급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N수생들은 한번 시험을 봐봤기 때문에 괜찮은데, 고3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험을 봐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보통은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그대로 유지만 돼도 다행이라는 거야. 그럼 이유가 뭐냐? 대부분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하죠. 그건 우리의 시험이 바로 상대평가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은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한 만큼 여러분의 실력은 상승을 한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험이 절대평가면은 여러분이 상승한 실력을 측정하겠지. 근데 우리의 시험은 상대평가라서 이 학생들이 놀고 있지 않다 이거야. 이 학생들도 다 공부를 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학생들 도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등급, 3등급이나 혹은 4등급 지금 제가 여러분 꼭 3등급을 받는 소리는 아니에요. 혹시나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원하지 않는 등급을 받았을 때그 등급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친구들 사이에 들어가서 사실은 약간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적은 생각보다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해결책도 사실은 보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게, 그래서 쉽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지가 되는 건데, 해결책은 이거죠.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좀 보자고요. X축이 뭐죠? X축은 시간이죠? Y축은 뭐죠? Y축은 공부량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하시면, 웬만하면 현재 성적을 유지할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그거는,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거나,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공부는 좋은 강의를 잘 골라서 듣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강의 들을 때 딴짓하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듣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효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사실은 공부량도 중요하다. 이 시간이 누구에게나 같은 3개월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학생은 하루에 10시간 공부할 수 있고요. 하루에 10시간 공부할 수 있고요. 근데 하루에 10시간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방법은 조금 더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하루에 10시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아니, 지구과학만 10시간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체 과목을 얘기하는 거야. 하루 전체 수 공부시간 10시간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덜한 말입니까? 에 그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적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 중에 이런 친구들이 은근히 꽤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어차피 의대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공부해서 나오는 대로 대학교에 가면 됩니다. 공부하다 보면 잘 나오겠죠 뭐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3월이면은 여러분의 국영수 성적, 탐구 성적이 어느 정도는 등급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꼭 해보세요. 그 3월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매우 힘들겠지만 심정적으로. 심정적으로 힘들겠지만 바로 반드시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 꼭 찍어보셔야 여러분이 현실을 깨달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공부하는 만큼 그대로 공부하면 3월 성적으로 나온 딱 그만큼으로 수능이 나올 것이고 그럼 딱 그만큼으로 대학과 학과를 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지. 선생님, 저는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뭐 오케이.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성적이, 이 대학이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가 아닌 친구들. 근데 그거를 3월에 고쳤으면은 사실 수능이 달라졌을 텐데, 3월에 고치지 못하고, 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성적이 오르겠지 해가지고 수능까지 끌고 가는 친구들. 어, 그런 친구들. 그래서 나중에 수능 끝난 다음에 후회하고 재수하는 친구들, 참수하는 친구들. 요런 친구들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월 성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한번 찾아보세요. 매우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마음이 아파야 공부를 사실은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가 않으면, 보통은 사람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약간, 무슨 일이 좀 있어야지 사람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행복하게, 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운명을 바꿔라! 어, 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캐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어, 제가 꼭 공부 더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선생님, 저 이미 1등급 나왔어요. 그런 친구는 지구과학은 하시던 만큼만 계속 하셔도 돼요. 어, 다만, 여기서또 주의사항이 있어. 이거를 또 하는 거, 하던 거를 1등급 나왔다고 너무 줄이면 안 된다. 제 만점자 인터뷰 퀘스트 보면 둘다 하고 있는 말이 있죠? 오히려 9월 달에 1등급 나왔을 때 수능까지 공부를 더 했어요, 지구과학. 왜냐? 그거는 지구과학이 까먹는 과목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밑에서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등급 나왔다고 해서 공부를 좀 만만하게 하면, 좀 줄이면은, 원래 하던 거에 비해서 줄이면은 등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해서 1등급 나온 학생들은 지금까지 잘하신 거니까 하던 패턴을 거의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온 학생들은 방법이 없다. 더 해야 된다. 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좀 비인간적이지만 친구를 조금 그동안 만났던 친구를 안만덜 만나더라도 솔직히 수험생이 뭐 친구 만나서 뭐 어디 여기에 나가서 놀고 이럴 때는 아니잖아. 어 해서 덜 만나더라도 하여간 이 기울기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그거를 3월에 이미 알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요걸 잘 명심하시고 남은 한달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3월 모의고사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